김세정, 최다니엘, 저격수 하차위기, 김세기로에 섰다. SBS 오늘의 웹툰 위기 극복 1인자 김세정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번에는 슈터 다니엘 최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 극본 조예랑, 이재은, 연출 조수원, 김영환, 기획 스튜디오 S, 제작 빈지웍스, 스튜디오 N, 최후의 위기 종영 출연진 네오 웹툰 편집부의 그림자 먹구름의 겹겹. 편집장 석지형, 최다니엘을 찾아간 여자는 영툰의 편집장 스카우트를 제안한다. 앞서 공개된 9장 예고 영상에서 이러한 위기를 시각화하고 있다. 권영배, 양현민 분은 영툰 차기 편집장의 조건이 엄청나다는 말이 있다. 고 말했고, 문모, 김세정 분은 이를 바라보았다. 슬픈 눈으로 텅 빈 들판에서 뜨거운 에너지와 각오로 불타오르며 팀이 버틸 수 있도록 2에서 3배 더 열심히 하겠다. 는 악성 댓글에 충격을 받은 백인진 작가, 김갑숙하 연재 종료를 알리자 자신의 작품을 분석하다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마음의 변화를 발견했다. 달룩 김도훈 분가 발견돼 연재 데뷔를 확정했다.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슈팅 지형이 있습니다. 화가의 고통은 보는 이 행복에 비례한다. 는 신랄한 재앙과 함께 편집자가 가져야 할 멘탈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멘탈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돕는다. 그래서 지지가 이직 제의를 수락하면 네오넵툰 편집부가 실패하고 다시 기댈 산이 있다. 오늘 26일 앵커를 앞두고 공개된 스틸에서는 생각과 지형 사이를 오가는 기괴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복잡한 지형 앞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머뭇거렸다. 그녀가 지피를 주도한 것처럼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그녀가 저격수 지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의 웹툰 제작진은 크고 작은 일을 겪은 마음이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믿고 따르는 슈터인 시지영이 네온을 떠날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지켜봐 달라 고전했다. 탈출 1호의 심장 네온 사설부와 지성은 함께 할 수 있을까? 한편 오늘의 웹툰 이 연일 업로드되는 웹툰 업계의 다이나믹한 오피스 라이프와 유도 신인 웹툰 편집자인 온맘의 업그레이드 형성기를 그린 오늘의 웹툰 9회는 일요일 금요일 세계로 진출하는 운동선수 밤 10시 SBS에서 방송된다. 여주인공 이상한 여변호사 우영우가 2부 출연을 거부했다. 여성 변호사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비는 자연스러운 연기로 캐릭터의 성격을 충실히 그려내며 대중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그녀는 김치계의 톱스타 중 한 명이다. 자폐증 여성 변호사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비는 드라마 E&A위 흥행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최근 인터뷰에서 박은비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여성 변호사의 역할이 박은비에게 전례 없는 부담이라는 사실은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드물다. 배우 우영우 역이 부담을 많이 줬다고 한다. 우영우 작가님의 대본을 봤을 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어요. 유인식 감독님, 지원문 작가님을 만나면서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캐릭터를 인위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다. 하지만 감독님과 시나리오 작가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셨어요. 또한 박은비는 앞서 종영한 드라마 폴링을 준비할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배우는 자신을 제안하지 않으려 고합니다. 참고 영상처럼 패러디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히 자연스러운 우영우 버전을 구축했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7개월간의 신기한법 촬영과 준비 과정에서 여배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과정이었다고 고백했다. 하루하루가 시험과 같다. 자폐증 환자 유영우를 연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MC가 그녀에게 속편에 출연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박은비는 시즌2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보도를 기다려야만 한다. 시즌2는 어차피 먼 미래라 지금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다. 대중의 더 높은 기대와 요구사항인 사랑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잉유의 역할은 저에게 큰 성취감을 줬지만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솔직히 이제는 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박은비는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연예계 연예인으로 화려한 청춘 아빠가 전부다. 드림야구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등에 출연했다. 우영우 변호사 강태우와 함께 이상한 여변호사 우잉이 위 내용은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유머와 재치가 있어 속편을 기대하게 만든다.
일부 국내 언론 사이트에서도 유인식 감독이 새 작품의 내용을 직접 집필하고 배우들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근 한 매거진 인터뷰에서 남자 주인공 강태우도 소식에 기쁨을 드러냈다. 군 제대 후에도 계속해서 스태프들과 동행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